안녕하십니까. 일본어 기초 강의. 이번 영상도 지난번에 이어서 훈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발을 정자입니다. 이 정자를 훈독에서는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타카나 음독에서는 이거를 세이하고 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쇼라고 했습니다. 음독은 세이쇼라고 했습니다. 세이쇼라고 했습니다. 히라가나 훈독은 쿤요미는 요게 발을 정자니까 발에다란 말은 타다시라고 했습니다. 타다시. 네, 타다시를 이렇게 씁니다. 타다시. 그 다음에 타다스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다. 바르게 하는 것은 에리를 고치는 것. 에리를 고치다란. 고치는 것의 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타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르다, 바르게 하다. 그 다음에 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사. 이건 이름에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니를 붙이가 마사니 하면 바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사라는. 이거는 명사의 의미로도 쓰이고, 이렇게 니를 붙이가 부사로 바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정자가 타다시, 타다스, 마사. 이렇게 훈독이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읽히는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훈독이 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뜻으로 읽는 것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한 가지 이상으로 읽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를 음독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확이라는 말입니다. 정확. 정확은 세이카쿠라고 했습니다. 확자는 카쿠라고 했습니다. 세이카쿠. 그다음 정직이란 똑같은 정자인데도 요거는 쇼지키라고 했습니다. 쇼지키. 세이카쿠 쇼지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독이 결국에는 세이가 있고 쇼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우리가 단어를 해가면서, 단어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이카쿠 쇼지키. 그러니까 한자 하나를 보고 훈독과 음독과 훈독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는 카쿠 타시카. 요거는 지키. 쇼지키지만은 나오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훈독에 한자를 보면 음과 훈을 이렇게 다 한자를 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자가 다시 한번 훈독에 타다시 바르다 타다스 고치다 뜻입니다. 고치는 것을 어떤 그저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고 몸 상태를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 상태를 고치다. 에리를 고치다. 에리를 바르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바로, 마산이란 바로 뜻입니다. 그 다음, 다른 글자를 한번 보면, 이 정자가 있습니다. 정. 요거는 가타카나는 테이라고 했습니다. 테이. 근데, 히라가나, 즉, 쿤요미, 음은, 뜻은, 훈독은, 사다마루, 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사다메루,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다카, 이거는 확실,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사다카. 정해진 거니까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렵죠. 이렇게 사다카란 말을 읽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사다마루, 사다메루, 사다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이란 말은 이거는 한자 쓰고니까, 그죠? 안. 이거는 정이니까 테, 안떼라고 합니다. 안떼. 그리고 정원이란 것은 테인이랍니다. 테인. 이건 안떼는 앞에 여기 나왔으니까, 그죠? 테인, 안떼. 사다마루, 사다메루. 정해지다, 사다메루. 정. 이건 자동사고, 여기 타동사랍니다. 아단에 루가 붙으면 자동사가 많고, 에단에 루가 붙으면 타동사가 많습니다. 키마루, 키메루. 사다마루, 사다메루. 쯔요마루, 쯔요메루. 이런 식의 있습니다. 정자입니다. 요 정자하고, 요 정자는 전혀 읽기가 다르죠. 요거는 세이쇼지만, 요거는 테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정하다 결자입니다. 결자. 요거를 훈독으로 읽으면 키마루 키메루 정해지다 키메루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써가지고 키마루 키메루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결정이라 할 때는 어떻게 읽냐면 요거는 캣츠라고 있습니다. 캣츠. 그다음에 캣 이렇게도 읽습니다. 뒤에 요 캣이라고 읽을 경우는 뒤에
센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말하면 센음이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결정할 때 이거 태입니다. 겟스테이라는 거, 겟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가 타금이 들어올 때는 결단 같은 거는, 결단 같은 거는 겟즈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면은 겟즈단 이런 거, 결단 이런 거는 여기 단자니까 겟즈단, 겟즈가 살아, 처가 살아납니다. 겟즈단, 겟데 이렇게 합니다. 결. 그 앞에 정자를 붙이면 겟대가 되겠죠. 겟대. 요거는 사다마루, 사다메루. 기마루, 기메루. 이렇게 합니다. 기마루는 5단 동사고, 기메루는 1단 동사고. 사다마루는 5단 동사고, 사다메루는 1단 동사고. 사다카는 요거는 형용 동사입니다. 사다카, 다가 붙이면 확실하다가 안때는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자. 이거는 겐이라고 했습니다. 겐. 겐. 현대 같은 거는 겐다이라고 그러죠. 훈독은 뭐가 되냐면 나타날 현자니까 아라와스. 아라와스 나타나다. 나타내답니다. 아라와레도 나타나다. 이것이 자동사고 이게 자동사입니다. 이렇게 쓰면 아라와스. 이렇게 쓰면 아라와레로 나타나다. 나타나지다. 아라와르 나타나지다고 이거는 나타내다 합니다. 아라와스는 나타내다, 나타나지다. 또 이렇게도 씁니다. 아라와스라고 이렇게도 와를 살리가지고 이렇게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하다 요 할 때도 아라와스 네? 아라와르로 이것도 나타내다, 발표하다죠. 아라와르로 이렇게도 합니다. 글자를 이렇게 표하는 거는 이렇게 요 글자를 씁니다. 요거는 사람이 나타나고 뭐가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한자가 비슷하지만 뜻이 조금 다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라와스, 아라와레르. 이렇게 나오는 걸 아라와스, 이렇게 나오는 걸 아라와스, 이런 아라와레르. 이건 자동사고 요 타동사입니다. 나타내다, 나타나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는 장소 장자입니다. 네? 요거를 조라고 했습니다. 조. 음독은 조라고 했고. 훈독은 바라고 했습니다. 장소. 장소를 일본에서는 요거를 곳을, 어느 곳을 장소를 바라고 있습니다. 훈독을.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게. 극장 같은 거는 객기조라 했습니다. 객기조. 요 위에 글을 했습니다. 극장은. 그런데 밑에 요 나와 있는 장소, 입장, 현장. 요 장합은 좀 우리나라 말을 안 쓰죠. 시장, 직장. 네?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바라고 다 읽어야 됩니다. 바라고. 요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장소를 바쇼, 입장을 다치바, 현장을 겐바, 시장을 이치바, 직장을 쇼쿠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써보면은, 요걸 한번 좀 더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바쇼, 이렇게 됩니다. 요 바라가 훈으로 읽은 겁니다. 바를 훈. 요 쇼는 요거는 음으로 읽은 겁니다. 요게 나중에 한자 읽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수고 읽는 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를 바쇼라 했습니다. 요게 어렵죠. 바쇼. 요것도 다치바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어렵습니다. 다치바. 요거는 훈독과 훈독을 읽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써보겠습니다. 겐바. 요거는 겐바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일단 막 지우고 요거를 이치바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한자 쓰군데 일본 우리나라도 이 한자가 있고 일본에도 한자가 또 한자 쓰구로 되어 있는데도 요 읽기가 상당히 음과 음을 읽은 게 아닙니다. 요거를 보면은 쇼쿠바 쇼쿠바라 읽었습니다. 여기에 장자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읽는 게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읽었냐 뭐 우리나라 말로 해보면은 이거는 훈과 음을 읽었습니다. 훈 플러스 음을 읽습니다. 훈을 읽고 요거는 음을 읽습니다. 바쇼. 요거는 훈 플러스 훈을 읽은 겁니다. 요게 타치란 말은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타츠의 명사를 동사 명사형이 되가 타치가 됐습니다. 훈과 훈을 읽은 겁니다. 훈도 훈도. 겐바 요거는 앞에 요거 우리가 겐이 됐을 때 그죠? 겐은 음이니까 음과 훈을 읽은 겁니다. 겐바는 이치바도 요것도 신데 요것도 밑에 있지 돼 가지고 이건 아주 특수하게 읽은 겁니다. 그러나 요것도 훈도 훈 플러스 훈에 가깝습니다. 이치바도. 그 다음 쇼크는 요거는 음에 음 플러스 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자를 배웠을 때는 음과 음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 같은 이건 한자 음인데도 훈과 음을 읽고 이건 직장일 때는 음과 훈을 읽고 그 다음에 타치바 요거는 훈과 훈을 읽었습니다. 이치바도 훈과 훈. 이것도 플러스가 되겠죠. 겐바도 음과 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자 읽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음도 읽기에서 배운 음과 음이 있고, 그 다음에 훈과 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음과 훈, 훈과 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게 까다롭죠. 그죠? 제일 많은 거는 음과 음이고, 그 다음에는 훈과 훈, 그 다음에는 훈과 음, 음과 훈, 이런 식으로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만, 훈과 훈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 훈과 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훈과 훈. 요것도 봐도 다치바, 요것도 이치바, 이렇죠. 그 다음에 훈과 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쇼. 요런 거는 뭐, 좀 어려우니까 그죠? 이런 거는 시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바쇼. 이건 직장을 쇼쿠조라 안 하고 쇼쿠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나와 있는 장외 장 장내 장외 회장 식장 출장 퇴장 등장 요거는 전부 다 조로 했습니다. 조나이 조가이 가이조 식기조 슛조 다이조, 도조 이렇게 조라 읽습니다. 조로 읽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요거 아주 특별한 걸 요거를 아주 많이 쓰이는 다섯 개 단어를 이렇게 빼봤습니다. 요 다섯 개가 아주 바로 읽히는 게 많이 쓰입니다. 지금은 훈독을 하니까 요 부분을 좀 중요시해가지고 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로 읽습니다. 음독. 요거는 전부 다 음독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요거는 음 플러스 음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음 플러스 음입니다. 장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장을 아까 우리가 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현을 음독에 겐을 써가지고
장자를 주어를 안 쓰고 겐바라고 그랬습니다. 겐바 현장을. 겐바와 도고데스카?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치바와 도고데스카? 시장은 어디입니까? 그 일본에 가면은 그 생선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생선 시장이 있는데 그게 그거를 이치바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입장은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나타나 타치바와 도고데스카? 바쇼와 도고데스카? 쇼쿠바와 도고데스카? 직장은 어디입니까? 쇼쿠바와 바쇼와 도고데스카? 아나타나 타치바와 난데스카? 겐바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치바와 치카이 데스카? 시장은 가깝습니까? 할 때 요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회화사에서 장자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자도 하나 있는데 이 소는 곳입니다. 도코로입니다. 훈독이. 그 다음에 쇼라고 읽기도 하고 조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소는 장소 소자입니다. 장소를 할 때는 이거를 바쇼라 합니다. 바쇼. 장소는 바로 이것도 바쇼라 했습니다. 장소. 요거는 앞에서 이렇게 안 했는데 아, 요 바쇼가 나왔네요. 바쇼에 있네요. 바쇼. 요 쇼가 곳이라는 뜻입니다. 곳, 도코로. 하나로 쓰면은 도코로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도코로자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요 도코로를 씁니다. 근데 이거 근처를 할 때는 이거를 킨조라 했습니다. 킨조. 이거는 좀 읽는 게 좀 까다롭죠. 근처를 할 때 킨조노 히토 할 때 요걸 씁니다. 곳은 도코로. 이거는 우리 연체행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죠? 도코로. 그 다음에 가타카나는 쇼, 조, 바쇼. 장소 할 때 그죠? 아주 많이 씁니다. 바쇼. 이거를 훈독일 때는 하나로 쓸 때는 도코라고 해야 됩니다. 도코로. 이사원에서 훈독을 좀 설명했습니다. 아직 몇 가지만 더 해가지고 훈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